안녕하세요. 광주사는 여자입니다. 안녕.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곱창 볶음밥. 저번에 제가 곱창 김치찌개 끓였었잖아요. 그거랑 동일한 제품으로 위메프에서 구매한 제품으로 양념 다 되어 있는 거에다 양념 좀 추가해서 밥을 볶았어요. 그래서 먹어보려고요. 여기다가 위에다 봉지에다 김 잘라놨어. 김가루 좀 이렇게 듬뿍. 이렇게 해서 먹어볼 거예요. 이렇게. 맛있겠죠? 이거 제가 직접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짧게 보고 오실게요. 요리 시작!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둘러주세요. 기름은 충분히 넉넉히, 적은가? 여기다 파를 넣어주시고요. 파기름 낼 거예요. 들들들 볶아서 파기름을 내어줍시다. 여기다 양파도 넣고 뭐 다른 야채 같은 거 있으시면 넣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오늘 냉장고 사정이 별로 안 좋았어. 이것만. 그 다음에 메인인 제주 돼지 곱창 볶음. 이건 한국 위메프에서 사갖고 온 거예요. 540g을 털털털털 털어 넣을 건데요. 이거 맛있어요. 저번에 김치볶음밥 할 때, 김치찌개 할 때도, 곱창 김치찌개 할 때도 넣었던 거예요. 이렇게 딸딸딸 볶다가 고추장 한 스푼, 참기름 한 스푼 정도. 그 다음에 후춧가루 후추. 넣은 다음에 볶을 거예요. 왜냐면 밥을 넣을 거니까 양념을 좀 더 했어요. 나는 고추장 양념. 이렇게 볶은 다음에 대망의 밥! 넣고 밥알이 눌러지지 않도록 주걱 세워서 잘 볶아주면 돼요. 여기다가 너무 퍽퍽하니까 쌀뜨물 좀 넣어줄게요. 그냥 물 넣어도 되고 육수 넣어도 되는데 저는 쌀뜨물이 있어서 쌀뜨물로. 이렇게 잘 촉촉하게 볶아주면 여기다가 어제 먹었던 제가 불닭볶음면을 어제 먹었어요. 치즈불닭볶음면 이거. 근데 후라이크를 어제 안 썼거든요. 덜 매워질까봐. 그래서 오늘 그 두 봉을 지금 쓰겠습니다. 이렇게 와 담백하고 고소하고 맛있을 것 같네요. 친구인다. 여기다가 깨소금 팍팍팍 고소해져라 마법. 이렇게 해서 달달달달 볶으면 완성이에요. 이제 완성됐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짠. 쉽죠? 고추 한 스푼 들어가서 좀 짜다고 느끼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약간 간을 봤는데 짜진 않아요. 내가 약간 자극적이게 먹는 것도 있긴 한데 안 짰어. 안 짰어. 난 괜찮았어. 그리고 여기는 오이 그리고 총각김치 좀 잘랐고요. 여기는 김이랑 치즈. 저 싸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싸서 먹으려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롱차. 중국 사람들이 이거 우롱차 많이 먹어서 살 많이 안 찐대요. 여러분도 우롱차 많이 드세요. 자,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산. 어디를 볼까? 자, 이렇게 한 스푼 퍼서. 아씨, 또 떨어질까봐. 거쟁이랑. 맛있다. 와.
비빔이 사방팔방 다 먹네. 응? 치즈 얼려놨더니 막 이렇게 돼. 뭐야? 깍두기 하나. 어제부터 내내 흘리는구만. 죄송해요. 맛있다. 내맘 같지 않아. 내맘 같지 않아. 좋았다. 떨어지고 빨리 떨어져. 치즈랑 가. 치즈랑 엄청 잘 어울려요 지금. 총마무리도 잘 어울리는데 치즈도 너무 잘 어울려. 맛있다. 좋다. 곱창 한 마리 잘려놨어. 어느 각으로 먹을까? 고민 중. 좋았어. 그냥 소셜에서 저렴한 거 구매한 건데도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난다.
물캐리 너무 맛있어. 한 입에 쏙 들어가도록 다시 입. 아, 이거 되게 감칠맛 돈다. 맛있어. 숟가락 차이. 이게 보통 그냥 밥숟가락, 일반 쌀로 쓰는 거야. 근데 얘를 만나서로 별로 내가 좋아. 청양고추 약간 썰어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넣었지? 이태 여성 너무 매운 거 먹는 것만 보여드려서 우리는 청양고추 안 넣었어. 난청이 약간 담백하게 맛있다? 참 엄청나게 고소해요. 이거 파기름을 넣어갖고 풍미가 좀 이렇게 살았지. 살아있네. 요만큼만 떠서 먹어보자. 여기가 깍두기까지 해. 콜라보레이션? 콜라보.
어? 어떻게 하지? 죄송해요. 총각이 제가 너무 올라왔어. 아이씨 감기가 안 나. 빈폐 같은 감기. 맛있다. 약간 고춧가루랑 치즈는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엽떡에도 치즈 넣고 등갈비에 치즈 찍어 먹고 막 그러잖아요. 영양학적으로는 모르지만 맛으로는 궁합 최고. 내 먹는 모습을 카메라 속에 내 먹는 모습이 나와 눈이 마주쳤어. 깜짝 놀랐어. 너무 추하게 먹어. 그래. 뭐야? 곱창 볶음밥 마지막 하연이 내 거. 진짜 맛있다. 끝! 끝! 좀 아쉽다 오늘은. 너무 맛있어. 좀 더 먹고 싶은데 없네. 아, 저는 이렇게 오늘도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나는 재량적으로 있는 레시피 말고 내 맘대로 해먹는 걸 너무 좋아해. 근데 무슨 양념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거기서 거기 들어가는 게 다 거기서 거기니까 웬만한 이제 살림하는 여자들은 어떻게 해도 맛있지. 그쵸? 내 입에만 맛있으면 되지. 나 혼자 먹는 건데. 와우 뭔가? 또 못 찾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오늘도 댓글 읽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짠! 왕, 매운 거 하면 가연 언니! 면 먹방 하면 가연 언니!
오늘 불닭과 청양고추의 조합은 최고네요. 하트. 너무 맵게 자주 드시지 마세요. 느낌표 3개. 위가 놀랄 수도 있으니까요. 점점 하트. 그래요. 너무 맵게 안 먹을게요. 근데 그게 나한테는 안 매운 게 함정이지. 면먹방. 너무 추하게 먹나? 고마워요. 저번에도 느꼈지만 매운 거 엄청 잘 드시네요. 전 신라면만 먹어도 매워서 못 먹겠던데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고 가요 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저번에도 예, 매운 거 좀 좋아해요. 엄청 잘 저보다 더 잘 드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일반 분들보다는 잘 먹는 것 같아요. 신라면 안 맵지. 나 여기다 캡사이신 넣어 먹는데. 사람마다 틀리니까 사람의 혀는 다 다르니까. 그래요. 네, 매운 거 좀 즐겨 합니다. 드셔보세요. 드시다 보면 늘어요. 강춘 아닙니다. 우와, 매운 거 진짜 잘 드시네요. 저는 불닭볶음면 우유랑 같이 먹어도 하나 다 못 먹겠어서 힘들어요. 점점 우유. 저도 시원시원하게 맛있게 먹어보고 싶네요. 점점 흐. 아 진짜? 불닭볶음면 우유랑 같이 먹어요? 그래 내가 이상한 거예요. 시원시원하게 한번 먹어보고 싶잖아요? 체면을 봐라. 안 맵다 안 맵다 헛소리. 아니면 소스를 반만 넣고 한번 우거우거 드셔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소스 반만 넣고. 언니 왜 이렇게 예쁘세요? 이런 건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무튼 얼굴 표정 하는 거나 말투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요. 드시는 것도 귀여우시고 연모해요. 언니라고 했지? 언니라고 했어 분명히? 연모? 연모 나 뜻 쳐다봤단 말이야. 연모랑 사모랑 약간 비슷한 말인데 연모하지 뭐. 장난이에요. 고마워요. 연모해줘서.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당당하게 물어봤어. 쭈삣쭈삣 물어봤으면은 내가 대답을 안 해줄라 했는데 당당하게 얘기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했다. 응? 다시? 나 나이 몰라. 연도수를 얘기해줄게. 들었죠? 착한 사람 귀에만 들려요. 말투 아 귀여워요. 고마워요. 시원시원하게 드시는 모습 보기 좋아요. 하트. 입안 가득 넣고 오물오물 거리실 때 다람쥐 같아요. 크크크크크크. 귀엽. 저장 공간이 많아 다람쥐처럼. 시원시원하게 보기 좋다니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이리 먹는데 저번에 매운 냉면은 진짜 지옥 맛이었나 보다. 점점점점점. 네. 진짜 지옥 맛이었어요. 나 다 못 먹었잖아. 눈물에 콧물에 땀에 막 온갖 구멍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와갖고 그때 도저히 포기했잖아요. 어제 불닭볶음면은 그냥 불닭볶음면 나 원래 안 매운데다 청양고추 10개밖에 안 썰어 넣어갖고 온 거고 그때 그 양념은 우선 청양고추 10개 넘게 들어갔었고요. 다져갖고 그리고 베트남 땡초 들어갔었어요. 태국 땡초? 베트남 땡초? 아무튼 그거 작은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한 8개 정도 넣었었고요. 다져서 그리고 캡사이신. 아빠 숟가락으로 이렇게 산싸서 3스푼을 넣어갖고 만든 양념장이었어요. 말만 들어도 맵겠죠. 나도 그 정도까진 못 먹겠더라고. 한번 그때 먹고 죽어보자 하고 만들었다 진짜 죽을 뻔했지. 영상 끄고도 한참 막 어떻게 이러다가 막 난리 날 뻔했어. 여러분 자기 그 적절하게 자기 자신에 맞게 적절하게 매운 음식을 즐깁시다. 그래요. 저도 좀씩 줄일게요. 매운 거 너무 좋아하는데. 아씨 또 매운 거 얘기하니까 또 엽떡 먹고 싶네. 엽떡에 치즈 차게 하고
욕하면서 먹는 거지. 왜 이렇게 뜨거운데 또 매워 이러면서 맛은 또 왜 이렇게 있어 이러면서. 비자 때문에 이제 11월 달에 한국 들어갈 텐데, 들어갔다 올 텐데 엽떡 몇 끼에 한 번은 먹을까? 그래요. 그러면 오늘도 전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이 광주도 이상하게 쌀쌀해. 이 쌀쌀해도 됐나 봐. 조금씩 쌀쌀해졌어요. 한국에서도 늘상 말하는 거지만 감기 조심. 감기는 초기 진압 아니면 저처럼 개고생. 자, 그러면 저는 오늘도 이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자, 저는 중국이라는 큰 대륙에 광동성 안에, 광저우 안에 백운구에 살고 있는, 아, 오늘은 아니야, 더 자세히는 말을 안 하겠어. 거기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많은 아파트, 많이 모여 사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여자. 안녕, 또 봬요.